경침년 회장이신 차보영 목사님, 그리고 임원님들, 그리고 회원 교회 목회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후학들 생각하시고 학교 발전을 생각하시고 오늘 경기도 보통 많이 들은 게 아닐 것 같은데 자동차도 있고 경품도 많고 상금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천만 원을 또 떼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내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태생이 경기도 태생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소를 쓸 때 항상 경기도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입니다. 항상 경기도를 써왔어요. 그래서 인천은 경기도가 아닌가 했더니 인천은 독립해서 나갔다고 그러네요. 유감스럽게도. 근데 제가 어려서 중학교까지 경기도에서 다니고 인천 축현 국민학교를 나오고 인천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부터 이제 서울에서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 경기도는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서 좀 소외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나오면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 아니면 이제는 충청도까지. 그런데 경기도 출신의 대통령은 제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경기도가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 아닌가. 시편 23편 버전을 봐도 전라도 버전도 있고 경상도 버전도 있고 강원도 버전도 있는데 경기도 버전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상하게 성경적으로도 소외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부흥사들 보면 다 경상도 출신 아니면 충청도 출신 아니면 전라도 출신이고 그래서 부흥회 한 데 보면 다 사투리를 쓰시죠. 제가 어디 가면 학생들에게 논문 쓸 때에 왜 부흥사가 공주 금강 쪽으로 많이 나왔는가 그거를 연구해서 논문을 쓰라 했더니 자료가 없어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물이 좋아서 그런가 산맥이 좋아서 그런가 연구를 해보라 했더니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경기도의 궤적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섭리의 바퀴가 굴러가죠. 밑에 항상 깔려있지만은 않습니다. 굴러갈 때도 있죠. 굴보도의 굴레방아 인생이라고 유명한 가수도 노래하더만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생의 수레바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경기도가 올라갈 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제 경기도가 17개 지방에 550개 침례교회 대단하죠. 이 경기도의 수도 침례신약대학교가 존재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50개 교회 이제는 경기도를 빼놓고서는 총회장이 될 수 없다. 우리 교단의 영적인 그 세력도 이제는 경기도로 몰려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회보다 더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도 경기도에서 나올 것 같고요. 부흥사들 다 경기도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영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이제는 경기도의 계절이 오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기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저보고 어떤 분이 물어요. 총장이 어려운가 목회가 어려운가. 목회가 10배 어려워요. 10배 위험해요. 위험해. 가론유다 티오가 교회마다 항상 있어요. 저런 인간하고 한 하늘 밑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항상 있어요. 10배 위험하고
10배 힘들고 그러나 10배 또 보람이 있는 게 목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큰 바람이 불어오기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